거들이 필요통하니 골이나 있자 제임스가 물었어요. 또 뭐 때문에 화가 났니? 난 모르는 게 없는 멋진 기관차야. 내가 왜 화가 났든 너 같은 시시한 기관차가 알 거 없어. 괜히 위나 보지 말고 주제 파악해. 아무것도 없는데 왜 위를 보는 거야? 무슨 소리야, 버시? 제임스가 위나 본다며 텅 빈 하늘뿐인데. 그래, 네 머리처럼 텅 비었구나. 하지만 고드는 여전히 퉁명스레 말했죠. 난 언젠가 대단한 일을 할 거야. 어떤 일을 할 건데? 너처럼 바보 같은 기관차하고 말 안 해. 고드는 쌀쌀하게 말했어요. 그날 오후 사장님이 고든을 찾아오셨어요. 고든, 오늘은 빈 열차를 끌고 새로 지은 역에 가봐. 새 역이 안전한지 시험을 해봐야 하니까. 그런 시시한 일은 빈둥거리기 좋아하는 헨리를 시키세요. 시키는 대로 해. 사장님이 호통을 치셨어요. 고든은 시시한 일을 하게 돼서 속이 상했어요. 왜 이렇게 속이 거북하지? 병원에 가봐야겠다. 네 증기관이 막혔어. 기관사가 말했어요. 마침내 고든이 새 역에 도착. 고든은 여전히 기분이 나빠. 보이는 거라곤 꽉 막힌 벽뿐이었거든요. 나처럼 대단한 기관차한테 꽉 막힌 벽이나 보란 거야? 앞을 훤하게 터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고든은 떠나라는 신호가 반가웠죠. 증기관도 고쳤으니까 이번엔 신나게 달려보자. 와, 넌 역시 빨라. 나처럼 빠른 기관차는 없을 거야. 고든은 마구 뽐냈어. 하지만 고든은 점점 힘이 빠졌어요. 그러다 아예 멈추고 말았죠. 내가 왜 이러지? 기관사가 고든을 살펴보고 말했어요. 고든, 또 고장이 난 것 같다. 다시 병원에 가봐야겠어. 그때 지나가던 제임스가 고든을 보고 다가왔어요. 저런,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머리가 터진 모양이군. 그러게 잘난 척 좀 작작하지. 며칠 후 병원에서 돌아온 고든은 여전히 큰 소리를 쳤어요. 소도섬에서 나처럼 멋지고 빠른 기관차는 없을 거야. 고든, 새로 지은 역에 축하하러 가야겠구나.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죠. 새 역이 가까워져서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도무지 속도가 줄지 않는 거였어요. 브레이크 고장이었죠. 속도를 줄이려고 할수록 고든은 점점 더 빨라졌어요. 도와줘! 도와주세요! 고든, 네가 꽉 막힌 벽 대신 탁 트인 경치를 보고 싶어 했다는 거 안다. 그렇다고 이러면 어떡해? 죄송합니다, 사장님. 세 번째로 병원에 다녀온 고든은 사장님을 모시고 다시 새 역 개통실에 가게 됐어요. 이번엔 고든이 무사히 역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죠.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. 고든, 네가 멋진 경치를 볼 수 있게 창문을 만들었다. 가만히 서서 경치도 보고 좋지? 고든은 아주아주 마음에 들었어요.